극장용 하나 돌아왔는데. 나나나나나 아무나 주자. 9000을 잡고 아 일로 온다. 영적 승리. 어우 씨 7000이 옆에서 왔다 갔다. 아 항복을 항복을 아 이게 더 올 수도 있잖아. 우리 카톨릭 친구들 더 올 수도 있잖아. 몰라 아직. 오마이갓. 어 한 명 살해. 술탄도 살해. 이씨 술탄 셀족 술탄 잡았다. 건방진 놈. 복수 성공. 셀족 술탄 잡았어. 영적 승리는 했으면 좋은데 전쟁 점수는 그대로네요. 아이 술탄 놈의 자식 속이 시원하군. 잘 싸운다 카톨릭. 잘 싸운다. 하지만 졌어요. 2% 화이트피스. 화이트피스 안 봤니? 이거 코울급 전쟁이 걸려갖고. 어머나 어머나 병력이 없다. 병력이 없어. 항복할까? 잠깐만 더 없어? 더 없니? 끝났니? 어 배 온다. 뭐 90척이나 오는데? 갤리가? 어 이건 몰라. 그럼 몰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돌아야겠어요. 아직 모른다. 이길 수 있어. 상비군만 살려줘. 어 기술 테크. 이거 그냥 쭉 다 올릴게요. 무역 관행. 아 6000명. 아이씨. 어 나 잡혔다. 게임 오버. 어, 감옥에 갇히셨네요. 나는 사냥이나 아, 뭐 할 수가 없네. 섭정 끝났고 지하드 끝났고 지하드 성공했대요. 아이씨 너무하다. 이게 셀중만 좋은 신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상비군은 몇 개 남았지? 200명. 아, 그 뽑는 비용도 있으니까 데려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데려가기가 너무 귀찮다. 봉신들 거 봉신배로 태워러 가야지. 근데 방어전이라 봉신들 관계도는 괜찮아요. 용병에서 하나고. 400개만 있으면 되죠. 4000이니까 40기대만 있으면 돼. 40 44면 되나? 44도 필요 없네. 두 개 가서 실어 와야지. 사장은 리처드 같은데 꼭. 아, 카톨릭이 너무 나를 어? 안 해준다.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사냥을 가야겠다. 조금 더 살아야 돼. 아 후계자는 또 얼굴 왜 이래? 심한 부상 입었네요. 야망은 번영으로 이끌다. 아 우리 며느리가 딱 죽고서 힘이 쫙 빠졌어. 에이. 근데 이거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게 더러운 땅입니다. 시아도 때리고 순이도 때려가지고 버틸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도 여러분은 예루살렘 왕 한번 봤으니까 예 만족하죠? 농민들 명예 추수감사절 번영하고 있다는데 적잖아요. 테크 율법주의 왕권 하나만 이렇게 공평하게 올리면 돼. 이제는 중요한 건 없고. 44 승선해서 집으로 가, 집으로 가야죠. 어우, 오랜 원정길이었다. 킹덤 오버 한번 찍었네.
내가 마지막에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에서 영화 한편 찍었어요. 화이트 피스로 했었어야 되는데 항복하는 대신에 그 우리 백성들을 안전하게 퇴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욕을 한 거죠, 제가. 상상 속으로. 네. 예루살렘은 내주지만 우리 예루살렘 속 귀족들은, 아 근데 귀족들 다 잡혔겠다 얘들. 귀족들 다 잡혔겠는데 여기 땅 준 애들 어떻게 됐지? 다 감옥에 있겠다. 다 감옥에 있겠는데? 근데 네 근데 우리도 많이 잡았어요. 돈을 요구할 순 없네요. 아 씁쓸하다. 아, 재무관이 사냥개 보냈대요. 사냥개 이름은 충성이 아주 좋은 충성. 무조건 난 개 이름을 충성으로 질 거예요. 충성. 자, 이제 상비군만 더 뽑으면 되고, 돈만, 아, 이제 상비군 내가 이거 기사단 두 개만 고용할 수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아쉽다. 더블 기사단에 우리 딱 되면, 그래도 적겠지? 셀적기 세가지고. 치사하게, 저기 왕국이 몇 갠데, 이씨. 다 나를 혼자를 다 구질렀냐, 치사하게. 자, 우리 왕자 30살인데 결혼을 해줘야겠다. 동맹이 좀 되는 애를 합시다. 신놈 공주가 있네요. 스코틀랜드 공주 있고 프랑스 공주도 있네요. 프랑스도 나쁘지 않은데? 프랑스로 한번 갈아타볼까? 프랑스랑 동맹이 어떠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이용해서 잉글랜드를 패면 되겠죠? 어하하. 자, 스코틀랜드. 전쟁 선포가 왜 안 되지? 파산해서? 좀 그냥 강제로 쉬어야겠네. 강제로 쉽시다. 아, 개가 컸대요. 충성이. 명예 10. 치료, 아, 왕권나축의 파벌을 막아야겠다. 왕권나축의 파벌 보내주고, 공주가 잘하고 있고, 수준협정 만료된다. 에미르랑. 어딜 방문하라는데? 방문한다. 마샬 그래도 28이야. 56세인데. 프랑스가 여기 짱받기 한 거는 변경이 되지 않네. 지금 돈이 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있거든요? 상비군 요거 보충 비용을 올릴게. 17.54 나갔는데. 아,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빼가? 연대훈련장 추가된다고? 아. 어디에 추가된다고? 수도에다가? 연대 뭐? 아, 너무 빼가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또. 네. 여기 그냥 뭐 건물로 건설되는 건 아니고, 이, 그냥 연대 훈련장이라고 돼서 추가가 됐네요. 대장군 추가했고. 아, 수장료 땡큐. 아, 고맙다. 마샤 29 있고, 19 있고, 15인데 15짜리 써서 군대 훈련하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상비군도 원래 이게 1000명이 넘어가는 건데. 어, 도와달라고? 프랑스 카스티아 갈라시아 왕이랑 프랑스랑 싸우나 보다. 대립교환 전쟁인데? 아이, 동맹 깨지진 않겠죠? 아, 또 아까 애로 바뀌었네.
얘로 바뀌었네요. 동물 깨진 것 같은데? 프랑스. 아유, 우리가 여기 좀 뭔가 요구할 수 있으면은 뭐 같이 들어가서 싸울 텐데. 프랑스 대륙 교황 퇴위 전쟁이네요. 네. 교황이 이쪽 편 들고 있네. 뭐 돈은 괜찮아요. 번영하고 있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깝다 예루살렘. 아 3차 또 가야 돼. 아 이게 보세요. 이거 지정학적 위치가 비잔티움이 뗄 수도 있고 셀주기 뗄 수도 있고 파티마가 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이게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파티마가 셀주기를 때려가지고 먹은 즉시 우리가 또 때리는 거야. 얘들 셀주기 나한테 때렸던 것처럼. 그거밖에 없어.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셀주기 또 날 못 때리겠죠? 유튜브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지? 네, 재방송은 지금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유튜브가 왜? 돈을 좀... 네, 근데 제가 좀 불만을 막 할 수가 있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공짜로 방송하는 거라 뭐라 할 수는 없어. 예. 분할 상속제. 이놈이 문제다. 이놈이 분할 상속제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씨. 이놈 투옥할 수 없나? 체포? 안 되는구나. 회수? 이놈이 항상 문제야. 자기, 이게, 이거, 얘 줄 때부터 내가 땅 두 개 줄 때부터 좀 불길했지, 우리가. 질병 치료법을 찾는다. 아는 선에서 피를 뽑는 거래요. 천문학 도표를 보고 난 후에 그는 사원에서 겨드랑이에 피를 흘려야 된다 결정했대. 왜 천문학 도표를 보는 거지? 그냥 뽑으면 되는 걸 사원에서 꼭 빼야 되나? 어쨌든 나아졌으니까. 예, 여러분 근처 사원 가셔가지고 겨드랑이에서 피를 빼면은 매독이 치료될 수 있답니다. 자, 아이 교육은 우리 손자들인데요. 글쎄요. 근데 교육을 아무도 안 시키면 내가 해야겠지? 내가 지정을 해줘야겠지? 아무나 다 하자. 귀찮다. 다시 흑자로 돌아서, 좋았어. 오토캇. 스코틀랜드 전장 선포. 명분 주장하다. 속국으로 만든다. 관습권역 주장하다. 다 주장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순 없고 우리가 좀 필요한 거는 관습권역 주장하다 두 개. 이 캐릭이랑 로즈 두 개 먹을 수 있죠. 캐릭을 좀 완성을 시킵시다. 캐릭 주장하다. 병력이 얼마 나오나요? 싸우셨는데 6,000명. 6,000명 캐릭 주장하다. 계획 주장하다. 병력 8,000, 직할령 8,000. 동맹은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관계도 마스 20인데. 또 있나 상비군이? 병력은 옆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합쳤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은 옆쪽에 있는 거죠. 요거는 굳이 부를 필요 없고요. 프랑스 센데? 15,000 보이네. 자, 내가 중군, 좌측, 우군. 마샬이 좋아서 8,000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적재가 났는데. 갑자기 늙은 사제가 찾아왔대요. 구마 이식을 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이 사제가 당신에 오면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악마를 쫓아내야 해. 어떤 대가를 채우더라도. 40% 확률로 빙이 잃습니다. 사탄의 목소리, 예수의 목소리, 성스러운 해성, 늑대 인간이 제거됩니다. 20% 확률로 몸이 불편을 느낍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안돼, 우린 한 몸이야. 피해 망상. 휴식과 성찰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20% 확률로 떨을 붙는데 크게 한번 하자. 모험을 걸자. 40%니까 10분의 4니까 0? 안 됐네요. 자, 요거 상비군 보충 속도를
절반으로. 뭐 싸움에서 내가 지질 않는구만. 너무 잘 싸운다 야. 다 이기네. 오케이 50%. 검은 날카롭고 위험하다 겁쟁이. 60%. 너무 잘 이겨서 재미가 없는걸? 너무 잘 싸웠는데 내가? 아일랜드에서도 이 정도 파워가 낼 수 있다는 게 참 쿠킹이 재밌는 것 같아. 나중에 유로파로 가면은 땅이 막 땅 차이 때문에 못 이기거든. 아일랜드를 아무리 해봤자. 근데 아직 쿠킹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목표죠. 여기를 먼저 공성을 해주고. 아, 이거 오히려 관계도를 떨궜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돈이 마이너스 5원. 직할령이 군대가 좋긴 좋은데 돈이 나가서. 그렇다고 또 우리 봉신들 거 쓰면 봉신들은 관계도가 떨어져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좀 있고요. 봉신들까지 쓰는 거는 방위전에 쓰면 좋으니까 방위전에 쓰시면 됩니다. 83%. 왜냐면 방어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위험한데 내가 도와주는 거거든. 사실 우리 공작들 영지 백장의 영들이 때릴 때 내가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겁장이 이렇대요. 파벌 협박한다. 오케이 얘 파벌 빼냈고. 잘하는데? 적부만 구축하기 여기다가 해야겠다. 얘를 좀 파헤쳐야겠다. 또 방위전에 들어갈 때는 봉신들은 괜찮습니다. 관계도 디버프가 없어요. 93%. 요거 그냥 잡으면 끝? 아 돈이 없으셔잉. 지금 태페도 때문에. 네, 프린스 오브 데카당스. 로한 로잔 로잔 가문의 열성적이고 방탕에게 살은 부족이 전복되었다. 가즈나비드. 이쪽이 좀 많이 전복되는 게 많아. 이쪽 이런 쪽이라든가. 거만한 가구들. 근데 이게 파티마 셀족 이런 거는 전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보다 하나 잡았고. 옛날보다 이슬람 테페도가 그렇게 AI가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옛날 버전은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테페도 올리는 애들은 무조건 다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서는 테페도 올리는 애가 트렛이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아, 또 울부짖고 있습니다. 미쳐서. 자, 99%. 끝났는데.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며 친구와 가족품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네요. 데오스 볼트, 신을 위하여 신앙심, 명예를 위하여 명예, 제국의 번영을 위한 아무것도 없고 외유무 때문에 왔다. 십자군 잃어버리는데. 번영을 위하여 한번 해볼까? 이거 다 너무 이건 평범하잖아.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이건 뭐야? 왜 병력이 없는데 계속 칼질을 해? 99%. 100% 됐네요. 요구 수락. 자기 하나 먹는 전쟁이었습니다. 공작이가 그러면 얘는 좀 파워가 있는 공작이지? 백장령 하나 가지고 있고 옆 위에도 가지고 있고 요거 다 가지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야 얘는. 백장령, 공작령 다. 얘는 좀 파워 공작이 됐어요. 좀 무서운 애예요. 병력도 많이 나오지. 2000명이나 나오는. 조심해야겠어. 자, 상비군 하나 아직 더 못 뽑고. 네, 안녕하세요. 돈 모을 때까지 좀 기다리죠. 좀 기다렸다가 스코틀랜드나 저기
스코틀랜드 때렸으니까 스페인 쪽에는 한번 또 때려봐야겠어. 지금 스코틀랜드 왕권법만 딱 바뀌면 강타를 하다 딱 쓸 수 있는데 왕권법이 선거제에서 안 바뀐단 말이죠. 자기를 하나만 더 소유하면 돼. 강탈할 수 있어. 뭔 병이 또 퍼지지? 우린 없는데? 아, 피해명상 있나? 아, 요쪽에 있나 보다. 요쪽에 있네. 홍역. 홍역은 괜찮아. 홍역은 뭐. 제굴 생성할 때 두 개 생성하면 후계에서 무조건 갈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왕권법이 똑같으면 갈라지진 않죠. 만약에 제국이 두 개인데 둘 다 왕권법이 다르면 그때는 갈라지죠. 뭐 하나는 왕국령뿐만 아니라 제국령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장자성적이고 하나가 말자면 당연히 갈라지는 거고 둘 다 장자면 당연히 안 갈라지는 거고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짜증나는 게 스코틀랜드가 이 스코틀랜드 만든 왕 자기의 법률이 분할 그 선거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라 안 되죠. 저거 먹으면 물론 우리 가문이 먹긴 먹어요. 우리 가문이 먹긴 먹는데 굳이 뭐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일 시키자고 지금 한 건데 굳이 저걸 가릴 필요는 없죠. 또 약탈하러 왔네. 아, 수장료 좋아. 뭐야 이놈. 장군들 잡았어. 나 부상 입었다. 근데 안 죽네 나는. 잘 싸우나봐. 법으로 바꾸려면은 아까 우리 법 바꿀 때 아시겠지만 가지고 난 뒤에 10년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61세고 10년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나이가 좀 적었을 때 받았어도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10년 동안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대줄에 스코틀랜드 자기를 강탈하면은 불러들일 수는 있겠지. 스코틀랜드 사람 봉신들 항복시켜서 우리에게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스코틀랜드가 있으니까 이방인으로 쳐주겠죠. 그래서 그냥 땅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상속법이 다르면. 빙의 좀 잃어버려라. 씨, 빙의는 못 잃어버리고 있네. 귀신이 잘 안 나간다. 퇴마가 잘 안 되는데. 자, 재난으로 인해서 가신들이 운거하게 돼가지고 재무관은 못한대. 딴 애를 임명해야겠다. 아, 얘 그냥 뭐 재난에 성문 닫아서 그렇구나. 그래요. 병이 퍼지는 바람에 교체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니네스 좋았는데.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만. 스코틀랜드 왕자가 잡혀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생겼네? 구호기사단, 성전기사단 봉신하는 게 생겼네? 우와, 옛날에는 이거 막 버그 스타일로 했었거든. 버그 스타일로 했었는데 버그 같이 이제 봉신아 땅 주고 결혼시키고. 근데 아예 봉신아 할 수 있는 게 생겨버렸는데 500원에 할 수 있대. 와, 이것도 해보자. 오늘 이거 하고 끝내야겠는데. 와우. 끝. 아, 이게요? 봉신아 할 수 있는 게 생겼네요. 치트를 생성했을 때 로마랑 아프리카 제국 생성했는데 나눠 가졌다고요? 네.
글쎄요. 상식적으로 자기를 잃는다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잃지 않거든요. 아, 농민들이 조금씩 나의 통치를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치트가 치트로 쓰시면 좀 게임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치트니까. 근데 제국이 아무리 두 개라도 두 개 이상 제국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쪼개지지 않아요. 외손녀 성인 되었네. 16살. 아, 우리 잘 크고 있는 거야, 자식들은? 내가 너무 오래 사는데? 손자. 어, 성당 우리 영지의 성도를 위한 연극을 열기 시작하려고 한대. 에미리트 두 개 뺏을 수 있다. 아, 대장군도 여기도 병이 퍼져가지고 못한다네. 못한다네. 따내줘야겠다. 우리 외손자? 강탈 두 개 할 수 있는데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봉신 한도 아직 있어서. 아, 부정부패 쓰는 거 나왔다. 사용하라. 아이, 죽였네. 아, 진짜 우리의 원수다. 죽여가 죽였네. 큰일 났는데. 넷째가 죽어. 어, 불쌍한 우리 불쌍한 자식. 며느리도 불쌍하고 우리 아들도 불쌍하다. 여기에는 죽여가 죽였다는데. 죽여 어딨어? 이놈을 죽였다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암살. 감히 내 아들을 죽여? 부정부패 조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 갑자기 라면을 먹었어. 뒷산으로 올라가고. 첩보관. 일단 첩보관. 음모 확률을 음모력을 증가시키자. 어차피 이거 음모력 증가시키면 되니까. 61%. 아, 질병. 아는 선에서 치료해주게. 또 고양이야? 아, 지겹다, 고양이도. 고양이도 지겨워. 내 아들을 죽여, 감히? 어, 지하드. 누비아 쪽에 했네요. 여기 참 지하드 많이 때리더라. 뭐야, 이거 셀주크가, 씨, 말도 안 돼. 너무하는데, 이건? 테페도로 떨어지기 기다려야겠다. 씨. 파티마가 망했는데? 야, 씨. 살라딘은 어디 간 거지? 살라딘은 어디 갔어? 살라딘이 나와야 이걸 없애겠는데요? 살라딘이 언제 사람이지? 제 3차 십자군이었나? 찾아볼게요. 살라흐 아딘인데 원래는 아이유브 왕조라 1193년. 아직 40년 있다 후에 나오네. 네. 크로드족이 그때도 뭐라 그럴까? 전투민족이죠, 크로드족. 이집트, 시리아, 예멘, 이라크, 메카, 헤자즈. 유스프가 분명이고, 사망은 시리아에서 사망하셨습니다.